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 관련 기사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궁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에 또 마감을 주로 나오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뉴스 바로 확인할 텐데요. 한국경제 보도고요. 약세장에 믿을 건 경기, 방어주, 커지는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니까 사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몰리는데, 그렇죠. 이번에 통신주들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통신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인식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전만큼의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은 그전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 통신주들이 이 코스피 대비도 특히 8월 달에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상황이 어떤 수급적인 면이나 또 이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던 상황에서 어떤 안정적인 투자처를 요구했던 시기가 7, 8월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런 점에서 이 통신 3사죠. 뭐 SK텔레콤, KT, 유플러스 쪽으로의 이 수급이 좀그 많이 몰렸다는 것보다도 이 안정적으로 외국인도 그렇지만은 좀 꾸준히 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2차전지, 뭐 초전대체주 그리고 맥신 여러 가지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의한 증시의 좀 필요도가 많이 높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통신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계단이 상승세가 나왔다는 부분은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이 플러스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연되고 있거든. 전망치가 이제 내년까지도 좀 가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이 HBM 같은 이제 고부가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닝 서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노조 파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한다면은 이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로 계단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점이 제가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 눈에도 이 안정적인 어떤 대안주로 좀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최근 1년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내다 팔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7, 8월 들어서는 좀 바뀌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쵸. 근데 이게 통신 업종이 전망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뭐 5G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신 업종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통신 업종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다른 어떤 2차 전지나 뭐이 반도체 이런 종목들처럼 모멘텀이 강하게 지금 자리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뭐이 통신 업종을 좀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괜찮지 어떤 큰 폭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통신주를 매수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통신 업종이 자체적인 뭐 주주환원 정책이나 또 이제 뭐 배당을 많이 준다는 부분 같은 경우가 결국 주주환원 정책에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 나왔었죠. 이제 KT 쪽에서의 새로운 CEO, 임원진이나 또 대표이사 얘기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그 변화,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증시, 크게 뭐 다른 이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와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접근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매수하는 전략은 좀 따로 좀 따로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네 모멘텀 상으로는 특히나 상대적인 매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뭐 SK텔레콤이나 LG U+, 뭐 KT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투표이십니까? 우선 뭐 세 개 종목 다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큰 어떤 변동성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제한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뭐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좀 KT가 그나마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좀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LG유+, SK텔레콤 순으로 2분기 실적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지금 SK텔레콤 쪽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마케팅 민간 통신 업종은 재무제로 봤을 때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리는 그런 것보다도 이 그 전에 항상 이 통신 업종의 주가나 재무제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제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네. 이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예전만큼의 통신 업체들이 그 마케팅 비용이 많이 좀 그 떨어졌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통신 업종이 그나마 좀 연간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전에 이 마케팅 비용에서 많이 썼던 게 바로 이제 SK텔레콤. 특히 이제 이동통신 가입자 쪽에서의 마케팅 비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감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전망이 뭐 좀 최근에 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9월 말 정도 됐을 때에 어떤 3분기에 대한 어떤 그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SK텔레콤이 그나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KT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예상이 됐던 상황은 있었어요. 좀 8월 달에 봤을 때도 KT의 주가 상승 여력은 우선 대표이사 뭐 교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반등이 좀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가장 이슈가 많았던 게 이 통신 업체들 중에서도 내적으로 봤을 땐 KT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실적이나 성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좀 감이 KT는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LG유+ 같은 경우가 좀 다른 통신 업체들 대비 주가가 많이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 배당에 대한 동결이 큰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하반기 때 더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이 가장 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들어가기 좀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SK텔레콤 AI 사업 쪽에 물론 네. 이제 통신 업체들도 지금 AI 사업 진출 얘기도 나왔지만 SK텔레콤 본격적으로 AI 사업에 대한 얘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좀 그나마 좀 들어가기에 지금은 좀 맞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SK텔레콤 AI 투자 관련 모멘텀도 긍정적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은 전 1차적으로 이제 52,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변동이 크게 나오면서 갈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게 SK텔레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연말도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을 생각한 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4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좀 흐름이 무거울 수 있다. 중장기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고 아울러서 배당 관련해서 연말까지 정도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초통신 업종을 좀 네. 말씀드리기에 참 모멘텀이 좀 제한되는 네. 거라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배당에 대한 모멘텀이 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G유+ 주가 잘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 배당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이 통신 업종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뭐 6%대 뭐 이상의 어떤 배당률. 근데 이 배당을 생각하면서 배당을 받으려고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막 그렇게 많은 투자자 많이 없거든요. 네. 오히려 주가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배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드렸던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업종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업종 전반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대표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아울러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